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정수라님을 울리는 가창력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6인과 트로트 여사 최진희님, 정수라님, 김용임님, 서지호님, 금잔디씨, 조정민씨의 대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용임님은 임영웅씨를 보자마자 사실 임영웅은 내가 키웠다 라고 밝혀 좌중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김용임님은 3년 전 임영웅이 내 팬클럽에 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내가 키운 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3년 전 임영웅씨의 풋풋한 비주얼과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정수라씨와 임영웅씨는 이날 세 번째 무대에 올랐습니다. 임영웅씨는 정수라님의 어느 날 문득을 선곡했습니다. 정수라님은 내가 마음이 힘들었을 때 발표한 노래이다.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불렀고 이후에야 부를 수 있었던 노래다 라고 비화를 공개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임영웅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열창했고 정수라님을 울렸습니다. 정수라님은 고마움의 표시로 임영웅씨를 안았고 결국 임영웅씨는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진희님은 임영웅은 정말 나쁜 남자다 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진희님이 임영웅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도 그렇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게 한다 라고 말하며 오늘 또 잠을 못 잘 것 같다 라고 장난스럽게 투덜대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수라님은 주현미님의 정말 좋았네 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정수라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무대를 빛냈는데요. 정수라님은 아쉽게 98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 합산 결과 탑6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노래로 하나 되는 12명의 출연진의 단합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패션워치 브리스톤이 가수 임영웅씨를 모델로 선정해 특별한 건행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브리스톤 측에서는 임영웅이 광고 컷에서 착용한 시계를 비롯해 전 품목을 최대 30% 다운된 가격으로 준비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간 직영 판매 채널에서는 노세일을 고수해오던 브리스톤이 통 큰 가격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브리스톤과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을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층이 좀 더 브리스톤을 쉽게 접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또한 브리스톤은 판매 수익금 10%에 해당하는 시계를 G파운데이션에 기부, 이는 시계가 필요한 청소년 들에게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브랜드의 이러한 결정은 모델로 활동하게 된 임영웅씨의 선한 영향력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임영웅씨의 영향력에 시계 브랜드도 자발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아, 엄청난데요. 이와 함께 임영웅씨 모델 발탁을 기념해 프랑스 본사에서는 오직 한국 팬들만을 위해 제작한 한글판 리미티드 에디션이 한글날에 맞춰 한정 수량으로 런칭할 계획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씨를 비롯해 영탁씨, 이찬원씨, 장민호씨의 릴레이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엘르코리아에는 환절기엔 뽕숭아가 보약, 오늘의 트미부터 무명시절 이야기까지 뽕숭악당 F4의 입담폭발 릴레이 인터뷰를 공개합니다. 엔돌핀 충전하세요 엘르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업로드된 영상에서 네 사람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임영웅씨는 내 가방 속 필수품이라는 질문에 아, 그걸 여기서 공개해야 하나 라며 저는 항상 화장품을 들고 다닌다. 미스터트롯에 나오기 전에 항상 스스로 화장하고 이러니까 늘 가지고 다녔다. 그게 습관이 되어 아직도 들고 다닌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장 플렉스한 것이라는 질문에 임영웅씨는 미스터트롯 나오고 이후에 돈을 덜 쓰게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영탁형이랑 같이 통장 과거 기록을 보는 것을 했다. 그때 당시 돈이 조금 들어오면 80%를 다 써버리고 통장에 1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 형이 내가 회사할게 이러고서 그냥 긁어버리고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떵떵거리고 그게 플렉스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덜 쓰는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는 찍고 싶은 광고는? 이라는 질문에 저는 말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의 좀 하겠다. 아, 뭐 할까요? 라며 허세를 부렸는데요. 역시 임영웅씨입니다. 이어 감사하게도 많이 찍었지만 금융 광고를 한번 찍고 싶다. 일단 금융 광고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임영웅씨가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 광고 무조건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네 사람은 내가 정말 유명해졌구나 라고 느낀 순간 멤버 세 사람 중
한 명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등의 답을 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 씨의 많은 활동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